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신천파고다원에서 지금 현재 그780 중급 넘기기반과 실전반 그리고 스파르타반에서 RC를 담당하는 박성우 선생입니다. 12월 달에 예상 적중 문제를 몇 문제 한 세트 풀어먹으로써 여러분들한테 12월 달에 시험 보는 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 가지 문법상을 아시게 되면은 아마도 좋은 성적을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갈 테니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A, B, C, D가 no 하고 and, nor, 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접속사 정도 시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역시 문장을 판단하시면 되겠죠. 봤더니 except가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동사를 기준으로 얘가 목적어와 목적어가 되는데 앞에 당연히 need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거 표현 neither A, nor B라는 상관접속사 시험 문제가 성립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쉽게 정답을 C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관접속사는 그 자체 폐허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될 테니까 시험을 보실 때 그것만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neither A nor B, either A or B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not only A 그리고 but also B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한다면은 be as well as 뭐 A라는 등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것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요소를 묻고 있는 as well as를 맞춰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neither를 보여줬으니까 nor를 맞춰라 or를 보여줬으니까 either를 맞춰라 또는 not only를 보여줬으니 but also를 맞춰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시게 되면은 쉽게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2번 문제를 딱 봤더니 A, B, C, D가 인칭 대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서 A는 주격, B는 목적격, C번은 소유격, 그리고 D번은 소유 대명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제규 대명사가 되겠죠. 소유 대명사라기보다는 실수를 했네요. 자, 근데 이러한 여러분들이 인칭 대명사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약점을 갖다가 우리가 물고 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칭 대명사는 우리가 첫 번째 주격이 있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목적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유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소유 대명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기 대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기 대명사는 또다시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크게 또 둘로 나눠져서 제기적인 용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조 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흔히 여기 타이틀 상에서 보면 대명사라고 돼 있어서 A 1번서부터 5번까지의 모든 인칭 대명사가 대명사 역할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해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격은 주어 자리에 명사 역할을 하고 목적격은 역시 동사의 목적격이나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역시 명사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놈의 소유격은 항상 이 뒤에 누구를 명사를 데리고 가서 이 앞에 소유격을 썸으로써 완전체가 되기 때문에 소유격은 품사적으로 봐서는 어디에 가깝다? 형용사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소유 대명사는 그 자체가 소유격하고 뒤에 있는 누구까지 명사까지 다 합하는 거니까 이 명사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역시 명사 역할을 한다고 봐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제규적인 용법은 역시 주어하고 목적어가 같을 때 쓴다는 건 아실 겁니다. 따라서 얘도 역시 명사 역할이 되는 거야. 근데 강조 용법이라는 거는 문장이 완벽한 상태에서 앞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데 토익에서는 대부분 여기 있는 이 주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게 강조 용법이래요. 그러면 이 강조 용법은 문장이 완벽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얘의 요소는 부사라고 보는 게더 적절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인칭 대명사를 나중에 딱 봐놨더니 말 그대로 대명사 역할하는 애는 주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제규 대명사의 제규적인 용법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유격과 제규 대명사의 강조 용법은 명사라기보단 형용사나 부사와 같은 다른 품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내는 감독관이라면은 대명사라고 말하면서 대명사라고 불리는 놈을 내겠어요? 안 하는 놈을 내겠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하는 놈을 낸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에서 인칭 대명사를 맞닥뜨렸을 때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게 소유격 문제거나 강조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격은 무조건 뒤에 명사가 있을 때만 쓰는 거고 강조용법은 완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이렇게 법칙을 딱 만들어 놓읍시다. 시험을 보러 갔더니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인칭대명사가 보인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명사 있나 없나를 찾아. 명사가 있으면 나는 무조건 소유격으로 갈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명사가 없어? 그럼 두 번째 문장이 완전하면 원셀프라 그랬지 강조용법이 되니까 부사를 써주면 되겠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비로소 해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태껏 약 100여 회의 토익 시험을 봤을 때 소유격과 재규대명사의 강조용법으로서 인칭대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8, 90%가 넘습니다. 아시겠죠? 최소한 95%는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분명히 말하는데 해석하는 거니까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해석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있는 52문제상에서 어휘하고 문법 물어보기도 벅차 죽겠는데 주격이 맞냐 목적격이 맞냐 소유대명사가 맞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낭비하면서 또는 문제를 낭비하면서 그렇게 쓸데없는 문제는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칭대명사는 문법 문제로서는 요 두 가지 요소를 기본적으로 찾고 나머지는 해석을 하는 건데 대부분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되고 때로는 그렇게 나오는 해석 문제도 단순하게 주어 자리에 쓰기 목적어 자리에 쓰기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영어를 안다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퍼가 투부정사에 걸리는 동사 역할이 되고 블랭크 다음에 명사의 복수형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 인칭대명사 무조건 뭘로 갈래? 소유격으로 갈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아주 쉽게 정답은 C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일반적으로 1번서부터 10번 때에 나오는 시험 문제에서 인칭대명사는 일단은 무조건 소유격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95%는 다 소유격이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 풀 때는 일단은 소유격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껴맞춰 보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그러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고 더 이거 확실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나머지 문제 풀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아주 해석할 필요 없이 뒤에 명사 있으니까 인칭대명사 나는 소유격으로 갈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해석이 전혀 필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어요. 자, 10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103번 문제를 봤더니 A번에 initiative고 B번에 initiated, initiate, initiate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은 단어가 여러 개 똑같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어형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항상 이런 어형 문제 풀 때는 앞뒤 사정을 잘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자, Mr. 루저 씨께서 would like to see, 보고 싶다. 투부정사에 걸리는 동사인데 얘가 지각동사일 중에 C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오고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격 보호로서 동사 원형을 받든지 ing형의 분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take라는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받았으니까는 모든 employee가 take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대요. 아시겠죠? 하면서 more something이 됐으니까 take는 무엇을 취하다의 뜻의 동사가 되겠죠.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more는 한정사니까 필요 없이 빠져버리고 명사자리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A번 initiative를 써주면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initiative 티브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가끔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서도 잘 쓰이지 않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갔을 때 옛날에 어휘 문제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니셰이티브 하게 되면은 가산명사일 때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가산일 때는 뭐 진취적인 도전이나 또는 결단성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도전성도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잠재 가능한 고객들과 함께 연락을 갖다가 개발하고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접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갖다 개발하고 또는 그러한 행위하는 것에 좀 더 많은 진취적인 결단성이나 도전성을 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A번이 돼서 이니셰이티브. 그래서 이니셰이티브의 뜻 잘 기억하세요. 진취성, 결단성 또는 자주성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나왔을 때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도 이게 명사형으로 쓰인 게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take initiative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결단성을 취하다, 도전성을 취하다 아니면은 그에 따라서 자주적인 정신으로 뭔가를 이끌어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휘는 기억하시고 뭐 쉽게 명사형 자리였구나, 명사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사 되니까.
자, 그럼 4번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죠. 역시 4번 문제도 역시 초반에는 여러분들한테 어형 연습을 시켜서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4번 역시 familiarity, familiarly, 그리고 familiar, familiarize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같은 단어 역시 어형 문제가 되겠죠. 앞뒤 사정을 따져봤더니 모아가 있고 become이 있으니까 become은 알다시피 비동사의 아류작 이형식 동사라고 봐야 되니까 비동사가 있다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면 돼요. 뭐 remain도 그렇고 seem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있으니까 more, blank가 돼 있고 with가 있죠.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아, be,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거 familiar with를 떠올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아주 쉽게 정답은 형용사 자리 C번을 써주면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뭐와 친숙한이라는 뜻으로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 쉽게 뭐 이런 것들은 수거처럼 기억하세요. become familiar with 또는 be familiar with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쉬운 거더라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토익은 기본적인 영어를 갖다 물어보기 때문에 쉬운 영어를 갖다 놓고 자주 출제가 되니까는 이렇게 쉬운 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고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most current, more current, current, currently 이렇게 돼 있어서 역시 이것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어형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약간 좀 짓궂게 장난을 좀 쳐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가 앞부분 때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풀 때 요러한 시험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이 선생님이 이형식을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돼서 얘가 비동사니까 나는 형용사, 명사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용사, 명사 중에서 많이 쓰는 건 형용사니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용사 찍을래.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에서는 틀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 이형식 동사는 때론 자동사로서 쓰일 수가 있어요. 즉,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영작을 해볼까요? The cup, 이 있어. 어디에? On the tabl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테이블 상이나 데스크 상에 컵이 있다. 그럼 이건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가 전치사구인데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와버리면 얘가 자동사 역할을 해버린다. 이렇게 돼. 있다 없다 했듯. 그럼 여기서도 비동사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형용사로 가면 안 되고 얘가 자동사의 역할로서 이다 아니다 했듯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용사를 써버리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 Municipal Road Development Project가 현재입니다. 예정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내가 뭘 쓴다면 부사를 써주게 된다면 이 앞에 있는 currently가 뒤에 있는 on schedule을 꾸며주는 결과가 되겠지. 그러면은 municipal road development project가 있습니다. 예정대로 현재 예정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현재입니다. 예정대로가 아니라 현재 예정대로이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의 정답으로서 훨씬 적절한 정답은 부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D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비동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풀이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형용사한테 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나 시험 문제가 너무 쉽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앞번호 때에서는 잘 나오진 않겠지만 뒷번호 때의 선택지에 부사가 같이 존재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두 개를 다 집어넣고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서 무조건 형용사라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아주 틀리기 쉽상이 되겠어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득점을 원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최소한 RC에서 450 이상을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문제 나올 때 빠르게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기르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조심하도록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별표를 한 두세 개 딱 표시를 해놓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꼭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형식 구조에서 형용사 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지만 얘가 자동사로 쓰이면 부사나 아니면 이처럼 전치사구가 들어가서 문장의 하나의 센텐스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상황도 잊지 마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6번 문제는 또 keeping, to keep, kept, kee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묻고자 하는 거는 적절한 형태의 동사 형태를 써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동사가 여기서 필요한 위치가 ing형이냐, pp형이냐, 원형이냐,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big force가 주어가 되고 얘가 지금 동사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죠. 근데 위치 다음에 are가 나왔으니까 항상 명사비고 동사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주격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동사의 주어가 얘란 얘기지. 그래서 be 플러스 pp가 돼서 수동태가 됐으니까 문장은 완벽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 뒤에 더 문장이 연결이 되면은 위치에 따른 관계대명사로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 명사를 갖다 더해주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뭐가 필요하겠어? 전치사가 필요하지 문장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전치사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전치사는 없고 동사만 쫙 나열돼 있죠. 여러 가지 형태로.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아 전치사가 아니구나.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동사가 금방 전에 말한 것처럼 문장이 완벽하게 끝났으니까 앞에 명사가 있다면 분사로서 해석을 안 해 뭐 안 해 생각을 해보겠죠. 그러나 be 플러스 pp로 끝났다는 얘기는 수동태로서 끝났다는 얘기고 이 뒤에 들어가는 문장의 성분이 뭐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부사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동사를 갖다 뭐로 바꿔줘야 돼? 부사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은 동사가 부사가 되는 품사가 바뀐다는 건 준동사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가 부사가 되는 방법은 뭐뿐이 없어? 투부정사뿐이 없겠죠. 따라서 여기서의 정답은 B번 to keep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순간적으로 해석을 하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에 있는 문장의 성분이 완벽할 때 내가 동사를 쓰면 투부정사로서 부사적인 용법을 써야 된다는 걸 확실히 아시는 분들은 아 이건 바로 투부정사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로 생각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항상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문장이 이렇게 완벽한 상태에서 어떤 동사를 쓸 때 얘가 이 문장 전체에서의 특히 이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 무조건 이 동사는 뭐로 바꿔주기 위해서 노력해? 투부정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 풀 때도 항상 이러한 형태임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 아, 동사가 부사가 된다는 거는 문장이 완벽한 상태니까 문장이 완벽한 상태에서 뭘 써라 이렇게 되면은 투부정사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분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뒤에 묶어놓은 문제 중에서 분사 문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푸실 때는 항상 이렇게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비었으면 아 일단은 내가 뭐부터 쓸래? 투부정사부터 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은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도 끝났으니까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7번 문제 역시 hold가 있고 be held가 있고 held, holding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적절한 동사 형태를 써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딱 봤더니 일단 투부정사가 없어요. 따라서 아 부사적인 용법은 좀 이상하겠네.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앞뒤 사정을 때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을까? 앞에 얘가 주어가 되겠죠. entrance to the main office. 부사구로 빠지고 동사가 되고 pp가 돼서 문장은 완벽한 수동태 문장이 됐습니다. To those, 그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그들이라는 사람으로서 대명사가 되니까 이 뒤에서 이처럼 명사를 데려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자리에 무슨 분사가 들어가서 현재 분사가 들어가서 수식이 되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은 이 자리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리 뒤지고 봐도 전치사는 없으니까 전치사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투부정사도 아니야. 그럼 방법은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한테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명사가 있을 때 동사의 ing, 동사의 pp라는 분사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이 되는데 현재 분사와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게 원칙이고 과거분사와 같은 경우는 뒤에 전치사구를 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의 동사들은 무조건 몇 형식에서만 성립이 돼? 3형식에서만 성립이 되는 법칙이 되겠어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이 듣는 수업이나 모든 토익 수업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토익에서는 3형식 동사가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명사를 중심으로 현재 분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과거 분사가 있으면 전치사구가 있어야 돼. 그렇게 돼서 이렇게 수식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분사 법칙이 되겠습니다. 앞에 도우스가 있으니까 얘를 목적으로 내려가면서 그럼 홀딩이라는 현재 분사가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역시 현재 분사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요 점을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공식이 될 테니까요. 자, 그 다음 또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8번 문제는 앞에 미스터 고메즈 이렇게 됐고 역시 동사를 갖다 여러 가지 썼으니까 이 자리에 동사 뭐가 들어갈까 보면 되겠지. 너무 쉽네. 앞에 주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는데 동사가 없잖아. 따라서 아, 이 자리에다 동사 쓰면 돼. 투부정사는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겠지. 그럼 orders가 맞을까? ordered가 맞을까? oral. 즉 여기서는 뭘 맞춰라? CJ나 수일지. 앞에 3인칭이니까 order는 안 되겠죠. 근데 뒤에 every Friday가 있잖아. 습관적인 형상은 우리가 항상 무슨 시절에 쓰겠지?
시제에 대해서 현재 시제를 쓰니까 오늘씨 이렇게 써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역시 9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 만한 문제입니다. 앞에 또 letter of praise에서 명사가 있고 비어 있고 또 명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고 전치사고 빠지고 동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은 이런 구조가 성립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런 구조는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나 또는 대시 빠져버린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현상이 된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얘를 꾸며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절대 잊지 말도록 하세요. 항상 어순이 어떻게 돼? 명명동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명동동이 돼버리면 가운데 있는 명사하고 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한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은 분명히 명사 있고 명사 있고 동사 있고 동사가 있으니까 아, 요 자리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생략시켜도 되고 써도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 뭘 써야 돼? 대절을 써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왓절은 절대 기억하세요. 절대 명사 뒤에 못 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니치아 같은 경우는 전치사의 목적격일 거고 그리고 오브이치는 뭐 전치사의 목적격도 되지만 역시 소유격도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명명동동을 깨닫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확실한다. 이걸 깨달아서 얘를 찾는 거고 또 하나 여기서는 얘가 생략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쉽게 정답을 물어보면 된다. A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바예요. 여기 있는 요 어순 꼭 기억하세요. 명명동동은 가운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섹션의 마지막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봤던 이번엔 앞에 주어 자리를 쓰래요. Those, they, that, someone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 자리에 주어를 뭐 쓸까? 이렇게 되면 일단 동사가 누군지를 봐야 되겠죠. 딱 뒤지고 봤더니 동사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need가 있다는 거지. 그럼 need가 뒤에 need 하면서 원형을 쓰이면서 s자가 안 쓰였으니까 that도 틀리고 someone도 틀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1인칭이나 2인칭이나 아니면 복수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 복수형이니까 데이를 쓸 때 딱 봤는데 그 뒤에 누가 살아있어? 동사의 ing, attending, 블라블라가 살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동사의 ing인 attending, 분사가 수식을 하게 돼서 그 자리에 주어를 뭘 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day가 주어라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시험 문제를 너무 쉽게 내진 않겠죠. 역시 얘가 바로 클루가 돼서 한 가지의 문법사항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명사 중에서 day나 or, them은 그 자체로서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 자체 뒤에 수식어를 못 가져요. 아시겠지?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they나 them 뒤에 플러스 분사나 또는 전치사구나 또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체 수식을 못 받기 때문에 얘네들의 의미는 바뀌어서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도스로 바뀌어야 되는 게 도스의 아주 특이한 영어적인 문법 요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도 분명히 여기 뒤에 누가 꾸며주고 있어? 어텐딩이 꾸며주고 있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다가 뭘 써야 된다? 도스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돼요. 여기다 생뚱맞게 데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데이는 데이나 데문 절대로 분사나 전치사나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다른 대명사로 바꿔줌으로써 의미는 똑같지만 걔네들의 수식을 받게 해주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0번의 정답을 A로 보시면 큰 문제 없이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1번서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앞에 내용은 좀 기본적인 것도 있었고 한두 가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시피 뭐 아까 전에 current를 쓴다든지 도스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꼭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 분사 문제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집에서 꼭 체크해 보시고 그거를 갖다가 절대 틀리지 않도록 그런 거는 항상 나오는 시험 문제가 되니까 항상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풀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